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59회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시에서 국립현충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여의아류 IC에서 국립현충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여의아류 IC에서 국립현충원 여의도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영등포구청 당산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5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103m 앞 경유지 주변입니다. 경유지 부근입니다. 약 4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사인.
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경유지 부근입니다. 문래공원에서 문래동 사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이어서 272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72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600m 앞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
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경유지 부근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약 1km 앞 오금교에서 구로구청, 구로역, 양천구청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214m 앞 우회전입니다. 500m 앞 오금교에서 구로구청, 구로역, 양천구청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214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214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...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약 300m 앞 목동 13.14단지에서 양천구청, 양천구청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
경유지 부근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4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 대남공원에서 신정네거리역 방면 우회전입니다.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약 300m 앞 개남공원에서 신정네거리역 방면 우회전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80m 앞 좌회전입니다. 노인 보호 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.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
화곡 고가 사거리에서 화곡역 화곡터널 방면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. 우측 두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2km 앞 약 6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약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.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. 잠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